안녕하세요. 단동아지입니다. 네, 영주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올렸더니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.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, 영주권의 이증을 받으면 세무에 대해서 중국 국민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, 세무국이나 뭐 상급 세무국, 국가 세무국, 한라인 뭐 이런 데다 물어보셨는데 전부 답변이 다 달랐다고. 그리고 신천이나 상해에서 거류증 받은 이후에 경외 수입에 대해서 세무국 조사가 있었다는 글이 있어서 신청을 하다가 중지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미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거가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,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은 중국 법에 우선순위가 있는데, 그 영주권법 위에 세법이 있다라는 거죠. 세법상에서는 그 영주권자냐 비영주권자냐라는 내용은 없고, 이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나눠서 세금을 건데, 위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5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5년 안에 한 번이라도 그 31일 이상 그 출국을 한 기록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고 납세 의무도 없는 거라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중국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에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, 이제 경외 수입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납세를 만약에 한다고 쳐도 6년 동안 그 31일 이상 출국한 기록이 없고 계속 중국 거주를 했다면 5년을 뺀 1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, 영주권이 그 말소가 될수 있다. 이게 관리부서가 그 북경 국가 이민국에서 하는 거래요. 저는 단독 출입국에 물어봤을 때는 네가 뭐몇 개월을 나가 있건 몇 년을 나가 있던 간에 영주권이 말소될 일은 없다. 다만 재발급할 때 문제가 될수 있다. 오래 나가 있으면. 그렇게 대답했는데, 모르는 거예요. 잘 단독 그 출입국에서도 이게 그 관할 부서가 북경 국가 이민국인 거죠. 근데 기준은 1년에 3개월도 중국에서 안 머물고 있다. 그러면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네요. 전 몰랐는데. 그리고 이제 그 10년이 만약에 다 차갈 때 재발급을 원하면은 1년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, 1년이 아니라 1개월, 끝나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, 분실이나 파손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, 재발급 비용은 600위안이라고 합니다. 또 영주권과 관련해서 어떤 뭐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던가, 아니면은 뭐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아잉, 배우.